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제 저도 더 오래 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쉽게 모델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게 아마 큰 키 그리고 뭐 날씬한 뭐 외모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시니어 모델에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뜻 못 하시는 이유들도 근데 저는 키가 작아요. 저는 뚱뚱해요. 저는 뭐 안경을 썼어요. 뭐 머리가 하얘요.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시니어 모델은 주름 하나하나에서 오는 분위기나 느낌 그리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갖게 된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시니어 모델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자는 죽을 때까지 옷도 이쁘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지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이뻐졌다고 합니다. 우리 아이들이. 그리고 할루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. 내 사이에 모든 게. 예. 저희 50대가 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애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다 떠나고 집에서 뭐 살림은 하기는 하는데 딱히 그렇게 뭔가 할 일이 없잖아요. 이거 하러 오는 날 너무 즐겁고 일주일 동안 이거 할 생각하면 재밌고 좋고 걷는 것도 재밌고 약간 또 나가서 여자인지라 꼭 인형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활력소가 많이 돼요. 네. 요즘 재능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좀 더 선생님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을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는다면 그런 재능기구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이걸 정정하면서 혹시 우리나라의 시니어 모델 그런 시장이 생기면 많은 돈은 안 벌어도 그런 어떤 커리어를 한번 쌓아보면 참 좋겠다.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모델 많더라고요.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하면서 찾아보니까 근데 밥벌이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보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이쁜 워킹과 적당한 의상으로 동안이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장수한다고 들었습니다. 자기 자신 가꾸고 건강한 시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화이팅!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열정만 있으시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 더 멋있는 멋을 보여주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